엔젤스 그리고 잉그루드 에스코 행진 건데요. 지금 양 선수가 소개되고 있죠. 우리 홍수환 군이 빈코너 올해 25살 1m 70 그리고 도전자는 멕시코의 알폰소 자모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20살 1m 63 그러니까 홍수환 군이 약 7cm가 더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리치까지 합친다면 굉장히 그 유리하다는 얘기가 일단 성립될 수 있는 거죠. 네. 이 시기 끝나고 이제 양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홍수환 군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소개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서강일 씨도 보이고 네. 김준호 씨도 보이고 김준호 씨도 보이겠죠. 오른쪽 네. 그리고 왼쪽이 자모라. 이 자모라 선수는 뭐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었지만 최근에 네. 홍수환 선수하고 세계 타이틀 매치 계약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집중적으로 매스컴에서 추적을 하고 해서 최근에는 그런 대로 조금 알려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학교 2학년을 중퇴를 했답니다. 그러고 뮌헨 올림픽에서 쿠바 선수에게 판정패를 결승에서 졌죠. 그 은메달을 차지한 뒤에 3개월이 있다가 프로에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네. 역시 그 20승 20KO승이라면은 신적인 존재 아니겠어요? 그렇죠. 프로에서 좀 대리급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경량급에서 20승 20KO승이라는 건 네. 거진 그 전설적인 신화에 가까운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레프리가 뭐 얘기 주의 주는 거겠죠? 그렇죠. 그 사전에 이제 여러 가지 반칙에 대한 주의라든지 지켜야 될 거. 저 레프리가 예, 미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레프리입니다. 조지 라라트. 네. 이제 1라운드 시작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잘했는데요. 허버트 강예를 보더라도 발바닥을 갖다 바짝바짝 캔버스에 붙이고 들어가서 후드는데요. 네. 저 선수는 마치 아웃복사처럼 발을 붙여갖고 여기서 안으로 들어갔다 또 빠져나갔다 그러고 있군요. 그러니까 저건 굉장히 뭐라 그럴까 기동성이 저 날카로운 그런 강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김수환 군이 미스 프로가 1회전에서 나오는데요. 그 홍수환 선수의 그 미스프로가 지난번 페르난도 카바닐라하고 네, 차단할 때도 많이 나왔고 그 전에 구로자와 겐조 선수하고 할 때도 많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저 컨디션 문제도 나이보다 앞서 그 개체량을 해서 3차 개체량에서 간신히 통과를 해서 그런 빈이 올라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거하고도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역시 그 자모라는 양후기 주특기라 그러는데요. 네. 저 강타자 같은 체격을 갖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등판이 넓적하고 말이죠. 네. 아주 근육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계 챔피언, 네, 아치카트 좋았는데요, 홍수환이요. 네, 세계 챔피언 도전을 하기 위해서 말이죠. 네. 멕시코에서 그 장작을 패는 그런 훈련도 했다고. 네, 그거는 저 자무라뿐만 아니라 네. 말이죠. 벤베누티, 김규수하고 싸웠던 벤베누티도 그렇고, 그 헤비급의 그 챔피언 클래스 되는 선수들도 모두 그 펀치력을 갖다 키우기 네. 위해서 도끼 가지고 찍는 그런 훈련 많이 하죠. 네. 그리고 예, 막 홍수환 선수, 이 자모라 선수하고 연결은 직접 안 됩니다만, 예, 김현치 선수 경우 보면은 작년에 장작은 패전했지만 돌팔매질을 했어요. 아, 네. 그래 가지고 완력을 기렀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특징이겠죠. 우리 홍수환 군의 특기라면 말이죠. 스트레이트와 그 아파카트 아니겠어요? 네, 일단 그걸로 되어 있는데, 저 선수는 저 뭡니까, 그, 분류를 한다는 말이죠. 기교파라고 그럴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상황에 따라가지고 파고 들어갈 수도 있고 떨어져 싸울 수도 있는 그런 막 쌍칼잡이로 일단 평가되고는 있습니다. 네. 2회전. 홍수환 대 자모라. 네, 리프트 훅. 홍수환 선수가 좀 아쉽다는 게 있으면 일단 네, 타격에는 좋은 일이 없다고 일박 어떤 이 중계 방송은 MBC, TBC, KBS TV 공동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회전 시작했습니다. 2회전 만담급 세계
타이틀 매치 홍수환 네트 끌어가는 홍수환 역시 그 자모라가 말이죠 네트 스트레이트를 뻗으면서 라이트 훅을 노리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는 날이죠 저거 반대로 되고 있어요 저 홍수환과 다리를 갖다 놀려가지고 치고 나오고 치고 나오고 그래야 될 텐데요 홍수환은 오히려 움직임이 좋고 단타자인 자모라가 이렇게 갖다 나왔다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실정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홍수환 군이 좀 쫓기는 것 같은 말이죠 홍수환 같은 선수 말이죠 근육이 결국 위주가 되기 때문에 다리를 갖다 제대로 살려서 움직이질 않으면 승산이 증거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오히려 자모라 쪽이 아주 그 김인성 있게 잘 네. 움직이고 있어요 라이트 레프트 역시 리치가 짧은데 말이죠 네. 스트레이트가 그 안면에 가끔 미쳐요 지금 이렇게 화면을 보면 말씀이죠 자모라가 훨씬 작은데도 작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있느냐 네. 결국 홍수환의 그 스트레이트하고 잽이 제대로 자모라를 갖다가 증지하고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느낌을 갖다 받는 건데 보십시오 키로 7cm 차이가 난다고 그러는데 거진 대등한 느낌을 갖다가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구두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홍수환 선수가 지금 의식 지나칠 정도로 지금 턱을 의식하고 그쪽을 디펜스 하면서 수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공격보다는 지금 수비에 급급한데요 근데 이것은 홍수환 자신의 어떤 작전이라기보다는 역시 세컨드 김준호 씨나 서강일 세컨드의 어떤 작전이라고 봐도 좋겠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5-6회까지는 일단 수비를 강화해서 무난히 끌고 나간 다음에 7회에 승부를 걸어보자는 그런 네.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2회전부터는 아주 자모라가 아주 저돌적으로 공격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들어가는 자모라 아무래도 전 KO 승려 선수입니까 네. 초반에 특히 레프트를 갖다 의식하고 오른쪽 가드를 갖다가 홍수환이가 올리지 않을 수는 없겠죠 저렇게 해서 나 5-6회전은 이제 고비를 넘겨서 스태미나가 소모되고 그러면은 다시 공세로 전환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레프트 스트레이트 계속 때려보는 자모라. 네. 레프트 스트레이트. 2회전입니다. 2회전. 세계 만강급 타이틀 매치. 홍수환 대 자모라. 역시 그 보디에는 벨트라인 아래라고 공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대로 지금 시작. 네, 2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이 중계 방송은 MBC, TBC, KBS TV 공동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2회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3회전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우리 이제 홍수환 군과 그리고 김준호 씨, 서강일 씨가 보입니다. 뭐 이미 1-2라운드를 대개 시청을 하고 저희들도 봤습니다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자모라 선수는 홍수환 선수의 보디를 노려서 가드를 내리려고 하는 그런 그 의지가 요건합니다. 네. 홍수환 선수는 일단 그런 위험권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것 같고 현재로서는 일방적이라고는 말하기 어렵겠습니다. 네. 계속 그 보디를 많이 노리는데요. 자모라가 라이트 스트레이트 걸어보는 홍수환. 아파. 미스크레인데 말이죠. 네. 자모라도 좀 미스브로우라는 거 상당히 체력을 갖다 설명하죠 네. 자모라도 역시 그 아파를 노리는데요 계속 전진 스텝 밟으면서 공격하고 있는 자모라 홍수환이가 말씀이죠 저렇게 네. 잘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는 역시 그 뭐라 그럴까 난지 후반에 대비하기 위한 스태미나 보정 안 돼. 같은 네. 그런 느낌도 듭니다만 네, 계속 보디 네. 공격하는 자모라 랩도보다 보는 홍수환 바짝바짝 다가서고 있는군요 네. 홍수환의 펀치가 위력이 없다는 걸 갖다가 마음 놓고 공격하고 있는데 이제 들기 시작하는군요 네. 1라운드 2라운드만 하더라도 치고 나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상당히 바짝바짝 하고 들어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홍수환 군의 그 아파가 적중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미스 브로가 나나.
그럼 현재로서는 거리를 못 맞추고 거리를 못 맞추는 거죠. 네. 역시 그 홍삼군도 그 역시 고전했다는 것은 상대방 키가 적기 때문에 네. 거리를 맞추질 못했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러는데 근데 거기에 홍산 선수가 경기가 끝난 다음에 말한 거리를 맞추지 못했다는 것은 일단 자기는 7cm 차가 난 줄 알고 거기에 네. 대비해서 대개 거리를 맞춰서 연습을 해왔는데 네. 실제로 링에 올라 보니까 꽉 찬 기분이 드는 거죠. 네. 네, 보디. 계속 그 양훅으로서 공격해드는데 초반에선 1회전에선 스트레이트를 좀 빠지면서 하더니만 지금 다시 레프트 스트레이트 빠르면 가까이 들어오니까 이 양훅을 붙들게 네. 되는 건데 저런 경우는 그 인간적으로는 간단합니다. 홍수환이가 제비나 스트레이트를 뻗어가지고 직선으로 막아낸다고 그런다면 들어올 수가 없다는 이유가 되는데요. 실제로 막상 실전에 임하고 보면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역시 그 홍수환 군도 이런 경우엔 말이죠. 네. 많이 후드웍을 써야 되는데요. 네, 써야죠. 계속 그 백스텝만 밟고 네. 말이죠. 아마 이 시점까지만 하더라도 자모라가 많이 움직이니까 그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경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3회전 라이트 그러나 공을 냈습니다. 3회전 끝났습니다. 이 중계방송은 MBC, TBC, KBS TV 공동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지금 자모라가 보이고 있습니다만 1라운드에서는 막 그 대차가 어떤 큰 차가 나지 않았지만 네. 3라운드에서는 상당히 몰렸다고 봐야지 몰렸죠. 것 같아요. 프로복싱 세계 반탄급 타이틀 매치 챔피언 홍수환대 도전자 멕시코의 자모라. 역사의 형은 모두 인파이터죠. 그렇죠. 저 홍수환은 떨어져 싸우기도 하잖아요. 떨어져 싸운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 움직임이 그 빠르지 못하고 그러니까요. 어중간한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듯한 그런 느낌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모라 선수를 맞이해서 홍수환 군이 인파이터를 많이 연습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 자기와 대전할 선수와 비슷한 다리의 선수하고 이제 많이 하는데요. 네. 외신이 들어간 게 이제 정확하다고 그러면 미국의 그 복싱 전문 기자들 보기에는 인파이팅에서 펀치를 서게 할 만큼 홍수환은 언제나 손해를 봅니다. 그런 점을 갖다 지적을 하고 있어요. 4회전 계속 수세에 몰리고 있는 홍수환. 레프트 힘없이 빠르고는 홍수환. 레프트 스트레이트 빠르고는 자모라. 4회전 세계 타이틀 매치 만동급 화면에서 지금 나타난 것을 보면 자모라 선수는 역시 자신을 가지고 공격하는 네. 것 같고 깨어 있습니다. 네, 계속 스트레이트 빠르고는 자모라. 저 스트레이드라도 홍수환이가 쏴야 되는 그렇죠. 리치가 긴데 4회전 판입니다. 랩도 빠르면 자모라. 자모라가 그룹을 많이 올리고 또 싸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모라가 공격하면서도 좀 화면에도 보이지만 계속 뛰고 있습니다. 자모라는 홍수환 선수는 지금 뛰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 전혀 없습니다. 네, 계속 공격하는 자모라 라이트 네, 추춤했었어요. 중간타자하고는 마주서서 펀치 교환하는 건 별로 이루어질 게 없어요. 네, 이제 링사이드 기대했는데요. 많은 것 타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다운됐습니다. 704회 2분 37초인가요? 그들이죠. 김현치 선수 때도 어떻게 해서 다음에 당연히 그 최종타가 의미를 잘 볼 수가 없었는데 네. 나 이 태호 입장에서도 무엇을 막고 캔버스에 넘어졌는지 확실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끝난 다음에 전화를 해서 확인하면 보드를 맞은 다음에 네. 라이트 훅을 맞고 그 다음에 레프트 훅을 맞았대. 네, 지금 들어가는데요. 링이 기댔는데 보디
레프트가 나가죠. 네. 다시 라이트. 라이트. 네. 다시 레프트 뻗었다. 아파가 이게 들어가는데요. 여기. 네, 이건 스윙인데요. 거의 뭐 일방적인 공격을 하고 있군요. 네, 이때 다운. 그 이미 이전에 말이죠. 네. 많이 그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일발로 KO 될 때도 네. 있지만은 연타 잇따라 맞아가지고 몸이 죽고 난 뒤에 쓰러질 경우도 많이 있죠. 네. 연속적인 타격이 모여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8개월 10일 만에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 중계방송은 MBC, TBC, KBS TV 공동으로 보내드립니다. 다시 1회전부터 4회전까지 보면서 얘기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모라는 이제 최연소의 세계 타이틀 매치를 가지게 된 거죠. 그렇죠. 세계 타이틀을 갖다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홍수환 군은 8개월 10일 만에 만탕급 챔피언 벨트를 내놓게 된 거고. 역시 그 만탕급 하면은 달러박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만큼 세계적으로 그 인기가 좋은 저 체중인데요. 그렇죠. 주로 이제 가장 좋은 건 역시 헤비급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미들급을 갖다 치죠. 라이트 헤비급은 미들급만큼 인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량급을 갖다가 많이 인기 있는 그런 그 멕시코라든지 이쪽 아시아 쪽에서는 역시 벤탐을 갖다가 그 인기 있는 그런 체급으로 갖다 치고 있습니다. 파이팅 그 하라다하고 루벤 올리바레스가 이제 22살에 세계 챔피언이 됐고 네. 이제 20살이 됐으니까 이제 최연소인데 주니어 라이트급 얼마 전에 이 김현지 선수를 이긴 그 벤 빌라플로 선수가 네. 알프레드 마르카노 선수를 물리쳤을 때 나이가 19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9살이 프로박사로 세계 챔피언 된 그 나이로는 최연소라고 그러는 겁니다. 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도 홍수환 군이 너무 그 상대를 몰랐던 것이 그 패인의 큰 원인이 되는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그 매치메이커들이 하게 됐는지요. 그 1월 달인가 그랬었죠. 매치 결정된 것이. 1월 27일 알고 있습니다. 1월 27일에 계약을 돈 프레이저, 미국의 돈 프레이저 씨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작년 7월 4일을 더반에서 귀국한 이후 또 12월 28일 날 1차 방어전에 성공한 이후 꼭 1월 27일 불과 꼭 한 달 사이입니다. 네. 한 달 사이에 2차 방어전 계약을 맺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을 알고 싸우면 반쯤은 이긴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수환 선수의 경우는 물론 적을 전혀 몰랐고 또 덧붙여 이야기하면 김윤치 선수 역시 적을 모르고 외국의 원정 나선 겁니다. 네. 그러고 결국 두 명 다 패자로 전락을 했지만 같은 패자이면서도 김윤치의 경우는 9회 KO 핀치에서 다시 살아나서 감투 정신을 발휘해서 15회까지 끌려갔고 네. 홍수환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네. 두 사람 다 막 방어 말하자면 좀 초조했던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역시 홍수환은 그 방어 기간 네. 때문에 말이죠. 상대방을 여유 있게 고를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김현치 쪽은 또 자기 나이가 나이는 많지 여기서 아무리 강자라도 한번 그런 거다. 네. 그래서 그 빌라플로아가 상당한 강자라는 걸 갖다가 그 홍수환과 자모라를 갖다 몰랐던 거 그건 비교 안 되게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네. WBC의 시바다 군이야기하고 WBA의 그 빌라플로어하고 양쪽에 다리를 걸쳤다가 빌라플로어 쪽이 먼저 이제 도전을 했던 것 좋아서 좋고요. 홍수환의 경우는 그
방어 기간이 좁기다 보니까 로미오 아나야 멕시코의 전 WBA 세계 벤탐급 챔피언이죠. 로미오 아나야와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의 헨리 카스티오하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국내에서 이제 그 유치해서 활약을 했던 거죠. 그런데 파이트 머니 관계로 그 교섭이 결렬돼서 할 수 없이 이제 가게 됐는데 그 시점에서 WBA 랭킹에 들어있지 않았다는 게 홍수환 측으로서는 굉장한 매력이었었습니다. 네. WBA 랭킹에 들어있지도 않은 복사하고 타이틀 방어전을 갖게 된다 그러는 건 말하자면 꽤 만만한 적수로 봤던 거죠. 그런데 막상 가게 되면서 알아보니까는 차츰 자모라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그 생각했던 것과 같은 그런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던 거죠. 처음부터 그 홍수환 군이 상대방을 몰랐고 또 여러 가지 그 개치량 문제에서도 그 고민을 했잖아요. 현지에서 이제 그 열심히 들어왔습니다만 역시 그 자신이 없다는 거하고 자신이 있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역시 자신을 갖고 해야 되는 거 처음부터 뭔가 좀 불안한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역시 그 차이가 너무 많은 거죠. 그것은 뭐 어쩔 수 없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반에서 돌아온 뒤에 김주식, 김준호, 마니자 김주식, 트레이너 김준호 이 3인 체제가 매니저 붕괴에 엇갈려가지고 무너졌습니다. 그 뒤에 홍수환 선수를 둘러싸고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스캔들이라는 스캔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홍수환 선수도 연습에 진념을 갖고 연습을 할 수도 없었고 또 홍수환 선수로서는 타이틀 방어 시험에 쫓겼고 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연습을 해야 되겠고 이러면서 무작정 로스앤젤레스 건너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회전 경기가 진행됩니다만 지금 봐서는 그 자모라가 말이죠. 디펜스에 있어서 아마 약점 같은 거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 위에 하는 것을 그래서 아는 거라고 약점이 딱딱하다는 게 있었는데 조금 그 위험을 가져오려는 게 조심스러워 서로가 그러고는 진행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째서 그런 경험들을 말씀하시는 말일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뭐랄까 후에는 공손이가 많이 못 있어요. 아마 어떤 게 경기에 지금 타이틀 매치 지금 난 뒤에 공손하는 말씀이 여러가지 그 주변의 정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20일가량 밖에 그 훈련을 못 하고 다녔다. 그래서 그 상당히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수함의 좋은 기회라서 자신을 갖다 잃어버리는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선 사모라의 그 압도적인 기회율이 그 공수함을 갖다 위협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공수함이 어머니 말을 갖다가 들어보면 공수함이가 굉장히 그 감정이 예민한 성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 어떤 경우에는 그 마이너스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 공개 스파링을 때 자모라의 아버지가 무기 카메라를 갖다 돌려가지고 찍었는데 홍수환이가 선수 대기실로 그 스파링을 갖다 중간으로 들어갔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왔으니까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그 홍수환의 신경을 건드리려고 하는 책략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상대방의 그 스파링을 찍을 땐 되게 눈에 안 띄게 찍는 게 그게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눈에 띄도록 해가지고 홍수환의 신경을 건드렸던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홍수환이가 지정된 시간에 자기 스파링을 하러 갔더니 자모라가 루벤 올바레스하고 경기 스파링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홍수환이가 굉장히 화를 내고 이제 돌아갔던 말이었는데요. 그 루벤 올바레스가 그 벤탐급 사상 최강의 챔피언을 꼽혔던 한 사람인데요. 그 자모라하고 올리바레스하고 스파링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나갔던 관중들이 챔피언인 홍수환이가 나타났는데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런 이제 그런 그 보도가 들어왔었어요. 그런 걸로 봐가지고 상당히 그 정신면에서 위축이 되지 않았던가 하는. 그래서 맨 막판에 가서 홍수환이가 팔이 안을 개호시키겠다고 장담을 하는 거는 그거에 대한 막 반작용으로 반발로서 자기 자신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일단 성립될 수가 있겠어요. 2회전 끝났습니다. 지금 이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윙그로드 포럼 경기장인데요. 우리 교포가 한 3천여 명 그리고 멕시코 교포가
약 7천여 명 이렇게 네. 추산된다고 그러는데 한 2만여 명이 들어왔죠. 2만여 명 들어왔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유럽 입장객이 13,000명이 조금 넘었고 또 관계자들 합해서 한 2만 명이 들어온 모양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그 1차 방어전 할 때 말이죠. 네. 1차 방어전 홍수환군이 할 때 장충체육관에 한 2분의 1이 들어왔었나요? 거기에도 그 많이 작용이 된, 심리적인 작용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성원을 했어야 되는데 이 만단급 세계 참피언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건데 그렇죠. 그런 뜻에서 말이죠. 인그루드 포럼에서 저 경기를 붙인 거는 그 프로모터나 매치메이터가 잘 차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나라 교포도 많고 멕시코 사람들이 저기 많습니다. 멕시코가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로스앤젤레스에는 올림픽 오디트리엄하고 그 다음에 이 인그루드 포럼의 커다란 경기장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인그루드 포럼이라는 곳은 멕시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세계 타이틀 매치도 갖고 기타 경기를 갖는 곳입니다. 예. 따라서 그 서강식의 전향마처럼 그 양쪽 선수 다 홈링이 아니다. 홈링이 아니니까 조건은 마찬가지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예. 여기는 자모라가 말이죠. 작년에 일본 그 챔피언이 우치야마 신타로를 갖다 기여시키기를 여기서 시켰어요. 예. 그러니까 서강리에게는 서강식 얘기대로 그런 게 아니고 멕시코 선수들에게는 여기가 홈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그 홍수환에게는 굉장히 불리했던 대전 장소라고 일단 봐야겠죠. 네. 평상시에 홍수환 군의 그 약점이라면은 어떤 걸 꼽을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 경기가 그걸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런 조가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테크니션이 되는 거는 그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그 기교를 갖다가 부리는 게 성능인데요. 저렇게 사모라 같이 야성적인 선수가 강타를 휘두르면서 파고 들어왔을 때 자기 페이스를 갖다가 그 홍수환 쪽에서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더더욱 무너진 그런 결정이죠. 나름 이제 그게 이제 여기서 아주 너무 잘 나타난 경기가 아닌가 경기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3회전 네. 보디 공격하는 사모라 도전자입니다. 홍수환 선수의 경우를 결과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로스앤젤레스 가기 전에 고려 신촌에 있는 고려 공투장에서 연습을 할 때를 보면 이런 경우를 기자들이 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트레이너들이 먼저 와 있어요. 그리고 선수가 한 시간 뒤에 도착합니다. 네. 뭔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볼 때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고 역시 연습이 시원치 않다 하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좀 혹평을 한다면 자업자득이라고 그럴까요? 네. 인과응보라고 그럴까요? 정신적인 준비 자세라고 그 정신적인 준비 자세가 일단은 덜 돼 있는 걸로 저희들이 봐야 되는 거고 그 결과가 지금 초반 사회 케어패라는 걸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네. 3회전. 네. 여기서부터도 그 인사이드에 가는 비교인데요. 사무라 말씀이죠. 사무라가 WB를 링킹에 들어있진 않았다 손치더라도 전혀 자료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네. 그 링지에도 링지에 나오죠. 그 링지가 재밌습니다. 링지가 WB의 6년 이름이 유재하고 어떤 주민라이터의 이름이 김현칠 같다 전혀 올려놓고 있진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WBA가 세계 1위로 꼽고 있는 선수들을 링지는 왜 빼놨느냐. 그래서 한간에서는 흔히들 그 링지가 한국 선수들을 외면한다. 그게 그렇지 않아요. 링지는 반드시 세계적인 강호하고 상대한 그 전적 실적만을 놓고 그 랭킹마다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링지 쪽에서 보면 유재구나 김현진이 다른 리그가 1위로 올려놓기는 했을 때 그 세계적인 강호하고 싸운 실적이 없다. 그러니까 인정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태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링지가 파리에 그 사무라를 갖다가 랭크했다고 한다면은 WB 안에 들어있는 것보다 조금 더 경계를 했었어야 되지 않냐 뒤진 그 아쉬움이라고 그럴까 그런 결과는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4회전 챔피언 홍수환 도전자 사무라 가볍게 때려보는 사무라 그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크게 오선을 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계 동양 챔피언도 마찬가지고 한국 챔피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챔피언 타이틀을 따면 자기가 그 무대에서 최고인줄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세계 챔피언 하면은 이거는 실력이 세계 챔피언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역시 흥행에서 네. 매니저, 매치메이커, 선수, 3위일체가 돼서 그 영광을 차지하고 그 차지한 영광은 또 언제 2, 3년이 못 가서도 뺏기는 게 관례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자모라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세계 챔피언이고 저 사람이 보이지만은 이 자모라도 언제 또 타이틀을 뺏길지 모릅니다. 그렇죠. 멕시코의 경우 이 자모라 홍수환 경기 바로 앞두고 오픈 경기가 있었어요. 10회전. 거기에 게바라하고 이 멕시코의 자라테라는 네. 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라테 선수하고 자모라 선수하고 또 지금 멕시코 벤탄급 챔피언인 호세 메디나 선수하고는 누가 우수하다고 우열을 가리지 못할 만큼 실력이 비등비등한 선수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선수는 세계 자모라와 같은 선수는 세계 도처에 무슨 있다는 사실을 우선 인정을 해야 될 겁니다. 네. 근데 홍수환 선수는 아놀드 테리아를 물리친 이후 역시 자기 자신도 세계 최강이라고 믿었고 주위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도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막 허무하게 끝난 거죠. 네. 앞으로 하여튼 그 원인을 좀 냉정하게 분석을 해서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프로복싱 연륜이 한 반세기 가깝지만은요.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김기수에 이어서 홍수환 군이 이제 두 번째 그렇죠. 네. 김기수 군이 67년도에 이제 챔피언이 됐다. 얼마 동안 보유했었던 게 아닐까요? 68년에 뺏겼습니다. 네. 66년 6월 25일 그렇죠. 6월 25일날 타이틀 네. 이탈리아 미아노에 가서 마치지 않고 68년도에 뺏겼습니다. 이어서 4회 2분 37초 만에 돌아가는 홍수환 군 충격이 대단하던 것 같아요. 몇 분 동안 일어나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저거 괜찮은 것 같아요.